And I'll close by saying we've raised the federal funds rate now by 525 basis points since March 2022. Monetary policy, we believe, is restrictive and is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Service to our public mission.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네, FOMC 특집 마련했습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2%대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흘려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FOMC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포인트는 없는지 FOMC마다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사남님 모셨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월 FOMC가 일단 열리긴 열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들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넘기기에 되게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유사남님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일단 중립적인 느낌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 위주로 얘기를 해주는 파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에 가까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부분 분명히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분명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자기네들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한 데이터가 분명히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더 이상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잘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고 한다라는 면 자체는 중립이지만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골디락스에 가까운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 파월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사실상 저뿐만이 아니라 블룸버그나 여러 매체에서도 비둘기에 조금 더 노비시 스탠스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나오면서 했던 말이 파월이 저번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분명히 이번에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여러모로 분명히 사실 이번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파월의 발언에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이번에 안에 혹은 2024년 안에 인플레이션 2% 달성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된 이후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단어 자체뿐만에 그 단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문장들, 그 질문이 나온 뉘앙스를 보게 된다면 이번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2% 달성은 어렵지만 우리가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2% 달성 이전에 할 거다. 왜 그렇게 되냐면 2025년이 되어서야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부분이라 사실 저는 오늘 파월의 발언 자체는 이 부분을 빼고는 사실 모든 부분이 중립 비둘기에 가까운 조금 더 중립적이지만 비둘기에 가까운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매파적이었던 부분은 이번에 안에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에도 아마 여러 미팅이 지나서 약 1년 정도가 지나야지 고려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유일하게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제가 제일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가장 재미나게 봤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관한 질문이 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히면서 실업률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에게 이 실업률이나 이제 골디락스 혹은 뭐 소프트 랜딩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파월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준 내에서는 위원들이 경기 침체에 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실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지고 이제 인플레이션만 집중하면서 2% 도달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겠지만 그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겠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고 파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걸 또 우리가 투자 전략에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참 감사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나왔던 FOMC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FOMC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힌트가 좀 잡히네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이 해온 대로 잘 그 인플레이션도 통제가 되고 있다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비둘기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연준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라고 보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2025년이라는 얘기가 조금은 걸리거든요. 물론 모두가 이제 뭐 올해 금리 인하까지는 이제는 기대를 좀 접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유사남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이 금리 인상의 뭐 마지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이야기하기가 이르지만 아마 앞으로 9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7월의 데이터와 8월의 데이터가 이제 릴리즈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 나왔던 주거비 관련한 항목 관련해서 의외로 주택허가 건수가 예상치와 비슷하고 새롭게 거래되는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월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마 이번에 7월, 8월 인플레가 고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년 기준으로 7, 8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첫 달이 될 텐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요즘 우려할 만한 문제가 두 가지나 생겼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감상과 이제 흑해 곡물 수출이 전체적으로 막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남기는가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9월에는 아마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아마 좀 동결하는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9월 이후에 만약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에 안에 FOMC가 네 번이 남았는데 이 네 번 중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쉬게 되면 아마 나머지 세 번 중에서 두 번을 금리 인상하게 되는 건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고 아마 후행하는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세 번의 FOMC에서 한 번은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를 남기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반대로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9월에는 8월 달과 7월 달의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3.8%, 3% 후반대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9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월에는 아마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연준의 예상대로 2% 후반대 인플레이션을 이번에 안에 달성하기 힘들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둘 중에 한 번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사남님도 아직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7, 8월에 물가 상승률 결과를 좀 봐야겠죠. CPI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가랑 곡물 가격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확인할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주거비에 대해서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연말까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번이 좀 고점이길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왠지 뭐 연준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25BP 만장일치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비둘기적인 의견, 매파적인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파의 수장이라고 불렀던 이제 블라드 총재가 은퇴와 사임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의견들이 대부분 나뉘고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매파가 4명, 중립이 4명, 그리고 비둘기파가 3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FOMC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부분이 연준 안에서도 지금 현재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저번에 점수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부분이 한마음으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연준 내부에서도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적당한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분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이번에 파월도 언급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과연 이 연준의 긴축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의 후행을 하는지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매파적인 인물들의 대부분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긴축에 대한 효과가 후행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에 후행할 뿐이지 그 이상으로 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불리는 의견들이 있고요. 비둘기 연준위원들의 말들은 지금 은행들도 자발적으로 긴축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M2라고 불리는 시장 내 존재하는 유동성 혹은 화폐 정책에 대해서 관해서 M2가 현재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는데 이 M2와 CPI의 시간차를 봤을 때 약 1년여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M2가 현재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CPI 자체도 1년 안에 계속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준의 인원들이나 혹은 로이터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언급이 됐었던 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준 내부의 분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번 달 FOMC 기준으로 두 번 인상이 모든 분들이 투표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혹은 거의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투표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분열이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혹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혹은 한 번만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것 자체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현재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저번에 나왔던 FOMC보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낮게 나오면서 그리고 조금 더 실업률이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매파적인 의견들도 조금 더 힘도 받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오게 되면서 비둘기적인 시선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이 저는 연준이 좀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환경에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2년 만에 최고금리가 왔는데 이걸 뭐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충분히 우리가 좀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들이 오다 보니까 연준위원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호재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뭐 좀 그들에게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8월은 한번 쉬어가거든요.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말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도 확인할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또 만나잖아요. 이건 조금 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사실 잭슨홀 미팅에 나올 때는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된 이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언급이 절대 미스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날짜가 아니었지만 이제 사실 코로나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잭슨홀 미팅이 사실 7월과 9월 사이에 FOMC 사이를 메꿔주게 되면서 그 전에 연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되는데 사실 저번 잭슨홀 같은 경우는 파월이 사실 말했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시장을 뒤통수를 치면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주는 한 달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호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갑작스럽게 3% 후반대로 가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8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피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이번 FOMC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보는 관점하고 파월이나 연준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계기도 FOMC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분명 예상보다 아래였다면 왜 금리 인상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파월이 한 말이 그래도 코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커다란 부분들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코어 인플레이션 관련한 예상이 우리의 예상과 일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예상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CPI 금리 인상을 두 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다른 뷰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아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월 말이니까 또 8월 초 되면 고용 나오고 CPI 나오고 다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연준도 볼 거고요. 연준의 의도를 8월 잭슨홀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9월 FOMC까지 저희가 대비를 하면 된다고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FOMC 여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빅테크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간단히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 그리고 시장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요즘 제가 듣기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난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 경기에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빅테크 실적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요즘 레저 관련한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에 사실 제가 질문해 주셨을 때 카니발이라는 주식을 언급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연일 매진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저번 FOMC 이후로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행주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보잉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보잉도 어닝 실적을 아주 대박을 내면서 8%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내에서 분명히 소비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은 제조업 관련한 내가 어떤 물품을 관련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이렇게 물품을 파는 회사들이 아닌 대부분 마소나 구글, 페이스북 모두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를 파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런 쪽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저는 AI라는 부분들이 없었다면 AI가 제대로 갑작스럽게 대박을 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실적들이 대박 나거나 사실 이렇게 골디락스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는 부분이 사실 계속해서 좋은 방향을 보여줘야 미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기업 중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어닝은 다행인지 모르지만 아직 한 달 가까이가 남은 상태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어닝이 나왔을 때 만약에라도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게 된다면 저는 시장이 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 AI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빅테크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나 ETF들이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AI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쪽을 모아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마소 같은 경우 구글, 메타 줄줄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유지만 된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끝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라도 언젠가 이 대기업들 중 하나가 만약에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나 혹은 이번에 나왔던 애플 VR 기기가 생각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엔비디아까지만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당분간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어느새 1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뭐 일단 FOMC 정리, 고금리에서 살아야 되지만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연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잭슨홀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암님과 함께 미국 현지 분위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